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무로 가지고 인절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무 500g, 설탕 2스푼, 천일염 반티스푼, 볶은 콩가루 1컵, 물 1리터 필요합니다. 이렇게 인절미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 줄게요. 천일염을 넣어 주시고요. 녹여 주세요. 무를 살짝 삶아서 갑니다. 덮어놓을게요. 자, 이렇게 무를 찔러봐서 이렇게 익으면 됩니다. 다 됐어요. 자, 물기 빠지게 이렇게 체에다가 요래 놓으세요. 조금 식으면 무칠게요. 요 콩고물이 우리는 당귀 다 들어가서 안 넣어도 되는데 당귀 안 들어가신 분은 설탕 2스푼 넣으세요. 자, 콩고물에다가 무쳐주세요.